아니 권석이. 네. 아니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아직도 직원들이 안 왔나? 10시 10분.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그래 그래. 아니 너는 다들 빨리 들어오도록 이름이 뭔가? 해. 신입사원 김민규라고 합니다. 그래. 아 신입사원인가? 예. 아 그래도 신입사원답게 가장이 찍었네. 권리야 그곳인가? 그렇다. 네. 어제 자기 직급을 얘기하면서 좀 들어와 보지. 대표란다. 대표. 대표. 대리. 대리. 대리? 대표 친구. 그래 빨리 그냥 들어와라. 그래. 자 그나저나. 아 그나저나. 이. 아 오늘 일단 내가 이렇게 우리 직원들을 부른 이유. 네. 오늘 회의를 해야 하는데. 네. 일단 우리 편집장님께서 해외로. 아. 출장 갔어요. 출장을 가셨네요. 아, 아 오케이. 바쁘시나 봐요. 바쁘세요. 네. 저희 회사가 진짜 정말 글로벌하기 때문에. 네. 저는 이제 윤 차장님이고요. 윤 차장님. 저는 굉장히 잘 어울리세요. 우리 회사 재무팀의. 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서기를 맡은 권석이. 권석이. 네. 권석이. 그래서 권석아. 이름이 권석인 거예요 혹시? 이 권석이에요 이름이? 아니요 권석입니다. 권석이요. 네. 그러니까 윤 차장님이랑 권석이요. 네. 아. 윤차장 권석이. 권석이에요. 서기가 아니라 서기 아니에요. 네. 오늘 일단 우리가 회의를 할 내용 뭔지 알고 계십니까? 아니요. 몰라요? 뭐예요? 뭐예요? 저 아무것도 모르고 오셨어요? 아 몰라요. 네, 네 오늘은 고잉 세븐틴. 네네. 저희 아시죠 고잉 세븐틴? 저희가 맨날 출연하는 그 방. 저희 회사 이름이 고잉 세븐틴 아닌가요? 저희 회사 그거예요 컴퍼니. 무슨 컴퍼니? 무슨 컴퍼니? 무슨 컴퍼니? 컴퍼니 영어로 스펠링 적어주세요. 아 참 그거 몰라서가 안 쓴 거예요. 지금 진짜 모를 것 같아서 넘어갈게요. 네. 알아요. 뭘? 알아. 네 여러분. 네. 2019년. 예. 모두 정말 잘 달려왔습니다. 네. 고잉 고잉. 정말 많은 아이디어로 이제 또 고잉 세븐틴이 정말 재밌는 컨텐츠로. 너무 맞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너무 좋은 성적을 걷고 있어요. 아 맞죠 맞죠 맞죠. 장안의 화제죠. 장안의 화제. 잘한다. 근데 2020년 예 새로 돌아온 연애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려고 합니다. 와 바로 월간 세븐틴. 월간 세븐틴. 월간 세븐틴. 저희가 지금부터 이제 회의를 시작할 겁니다. 네네. 각자 다양한 아이디어를 낼 건데요. 예. 회의를 시작해서 정말 많은 아이디어가 나올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한 제가 보기엔 한 120가지 정도가 나올 것 같아요. 오늘 회의를 통해서. 네. 근데 이거 줄여서 달마다 저희가 13명이지 않습니까? 네네. 2020년 1월부터 해서 2021년 1월까지 와. 각자 한 달에 맞춰서 자기가 말한 그 아이디어로 이제 그게 됩니다. 한 달씩 이게 한 그게 컨텐츠. 그게 바로 이름하여 뭐였다. 세븐틴. 그러니까. 월간 세븐틴 1호로 부승관 이런 거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인정. 채택이 돼서 되는 거예요. 어 재밌겠다. 역사님이십니다. 그래서 2020년 1월부터 해가지고 네. 2021년 1월까지 네. 우리 편집장님 아이디어, 누구 아이디어, 뭐 권석이 아이디어 다양한 아이디어로 한 달에 한 명씩 맡아서 그 아이디어를 이제 진행을 할 건데 2019년 네네. 어떤 걸 했는지 네네. 토크를 하면서 회의를. 이제 2020년에는 뭘 할지 아, 한번 예, 예. 일단 첫 번째 예, 예. 고잉 엔터 시작을 했죠. 시작을 엔터로 회의를 시작을 했죠. 그렇죠. 그렇게 회의를 통해서 뭐 굉장한 아이디어를 그때도 많이 나왔어요. 뭐 로고송도 나오고 그쵸. 당당감채도 나오고 푸드트럭이라던가 맞아요. 그래서 뭐 좋은 아이디어가 있었을 때는 그거를 실행을 또 했었고 예. 맞아요. 네. 그다음에 또 뭐 했게요? 그다음에 MBTI 노래방 다양한 걸 많이 했잖아요. 논리나이트 네, 했었죠. 그쵸. 논리나이트 좋았지요. 그렇죠. 시크릿 산타 시크릿 산타 했었잖아요. 했었어요. 아~ 크리스마스 특집 아주 그때 음식 되게 많이 먹고 맞아요. 재밌었어요. 기억나요. 가장 최근에 했던 건데 이렇게 아 그래서 전 차장님께서 아 윤 차장님께서 네, 신입선 되게 자세가 이게 그러니까요. 해고 해볼까요? 저는 인간이 해고 이렇게 수직 관계가 그건데 오늘부터 해고 나가게 만들어 해고 지금 뭐가 신입사원이시라고요? 지금 노동법에 의하면 사람은 일단 저희가 2019년에 이 고잉 세븐틴을 계속 찍어오면서 네. 풀리지 않은 떡밥들이 있습니다. 아, 떡밥 아, 아세요? 풀한 떡 풀리지 않는 떡밥. 제 기억에 노래방 때 네네네 이제 멤버들이 너무 빨리 퇴근을 해버리는 관계로 후원을 하나 받기로 했는데 아직 못 받았다는 점 네. 아직 남아있죠. 그러네요.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돌려받아야 되거든요. 네. 일단 떡밥 하나 예, 그다음에 예. 다른 떡밥 우리 세 가지 정도 있습니다. MT 때 있었잖아. MT 때 이제 PD님께서 원했던 그래 내가 그거 말라 했어. 그래. 소원권 그때 소원권 그것도 있었어. 아직 안 풀렸고요. 그다음에 세븐틴 놀이터 세븐틴 놀이터에서 제가 다섯 개인가? 소원 다섯 개로 아 맞아 네. 아 그게 떡밥인가요? 랜덤으로 제가 누구한테 쓸지 몰라요. 오늘 승관이 해고 네.
그거는 이제 같이는 하지만 모자이크 처리하고 모자이크 처리하고 아니면 뭐 그 승관이 목소리 더빙 TTT 그 더빙 정한 정한 차장님 벌칙식으로만 안 해주셨으면 좋겠 그거는 제 소원이니까 아 그렇죠 이런 말 어쨌든 저희가 이런 떡밥으로 인해서 네. 좀 더 맛있는 밥을 해서 먹으면 밥을 해서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사실 이렇게 회의를 시작한 게 저희가 따로 이야기를 할 때 굉장한 아이디어가 많이 나왔었어요 저희끼리 얘기해서 아이디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고 이제 방영이 될 돈라이 또 가서 뭐 돈을 뭐 숨겨놓으면 뭐 이 정도까지만 스포를 하겠고요 야 카페 다 찾았어? 여기 없어 야 난 몰라 난 그냥 마피아 하나 죽일래 오 재밌겠다 다양한 아이디어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고잉을 찍었었는데 그런 아이디어들이 너무 재밌었어가지고 이렇게 모여서 회의를 하면 좀 더 재밌지 않을까 다양한 게 나올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서 나오는 아이디어가 그것이 콘텐츠다 그것이 콘텐츠다 400만 유튜버의 미래다! 미래다! 네, 건석이었습니다. 뭐야, 지우? 뭐야, 어디? 선거 나가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이제 그러면 아이디어를 하나씩 내면 되는 건가요? 저희? 내면 될 거예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주제를 정해왔어요. 역시 처음이에요. 네. 아, 저 신입사원이 왜 저러는 거야? 아니, 우선하면 아니, 부장님! 사장님! 한방쳐! 아니, 그게 아니라! 사장님,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시는 모습이 너무 그냥 보기 좋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웃음이 나오는 걸 가지고 왜 그러세요, 사장님? 알겠습니다. 네. 아, 소원껏 쓸 뻔했어요. 네. 주머니 손 넣는 거 봐요. 주머니라니요, 무릎이 손 쉬어가지고. 자, 그러면은 어떤 토픽이 있는지 먼저 여러분들께 아, 주제죠? 네. 첫 번째 토픽 토크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주제에 맞는 걸로 이제 네. 아이디어를 내주시면 알겠습니다. 제가 뭔가요 그러면? 주제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때 시리 씨가 시리야. 시리 시리야. 주제가 뭐니? 네, 내가 우리가 이때 시리 시리야. 이 주제가 뭐니? 그래서 주제가 뭐죠, 건석이 씨? 네, 일단 주제가 어떻게 끄는지 모르죠. 시리 어떻게 끄는지 모르죠. 시리야 꺼져. 꺼져. 어떻게 끄는지 시리야 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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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랐어요. 꺼져. 어제 꺼져. 입이 되게 험한 신분인 줄. 죄송한데 마음이 너무 흔들렸어. 나 되게 길을 당황했어요. 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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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첫 번째 주제는 시즌입니다. 시즌. 시즌. 네, 시즌이. 네. 뭐 예를 들어 명절이 있을 수도 있고 네네. 명절 시즌일 수도 있고 네. 뭐 수능 시즌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뭐 아니면 발렌타인데이가 있을 수도 있고 아, 맞습니다. 특별한 날 시즌 그렇죠 네. 저 지금 방금 생각난 거 있어요 어어. 명절 하니까 저희가 명절 날은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끼리 연락 안 하잖아요 네? 연락 안 해요 디노는 진짜 연락 잘 안 하죠 그렇죠. 아, 연락 안 하니까 근데 명절 날에 저희 멤버 중에 네. 한 명을 골라서 네. 골라서 집을 쳐들어가는 건가? 쳐들어가기 갑자기 근데 갑자기. 그게 만약 조슈아가 되면 미국을 가야 돼요 그러면 이제 해외로 뻗어나가는 하자. 거죠 글로벌하니까요 네. 저희 이미 편집장님은 해외에 나가 계세요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다 같이 거기서 이제 전부 치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끼리 급작스러운 이제 명절 한가위 분위기를 좋아해요 세븐틴의 명절 습격 명절 습격 그러면 약간 그런 느낌인 네. 거지 명수리네, 우리 멤버들은 명수리. 어찌됐든 이 얘기를 알고 있으니까 명절 하러 준비하면 되는 거야 그냥 갑자기 들이닥쳐도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 절대 화내지 않고 하는 거죠 다 같이 그렇죠. 누구든 어때요? 가져도 신고하면 이거 괜찮은 거 같은데? 뭐 이름을 딱 정하면 뭐가 좋을까요? 명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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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절 습격 명절 기습 명습 좋아 명습 좋고 그 대신 이게 금명습은 뭐야? 금명습이 아니라 일 아 좋습니다. 이 명습 아이디어 굉장히 좋았고요. 근데 그거 아시죠? 시즌이면 엄청 많은 거 발렌타인데이도 있고 초콜릿데이 되게 많으니까 네. 일단 신입사원의 승관이부터 아이디어를 한번 내보자. 네 알겠습니다. 승관이 지금 딴짓하는데요? 기념일 종류를 제가 찾았습니다. 아 좋아요 좋아요. 기념일 정말 많습니다. 기념일이 뭐가 있어요? 아니면 데뷔 뭐 5주년, 6주년 뭐 그런 콘텐츠 어때요? 그런 거 좋지. 그런 건 그건 당연히 할 것 같아요. 그거는 네. 그건 안 하는 게 이상한 거 같아요. 그건 안 하는 게 이상하고 네. 저는 개인적으로 수능 기간에 이제 수험생들에게 파이팅을 주기 위해 저희가 이제 뭐 실제로 수험생들의 문제를 풀 수는 없겠지만 뭐 넌센스 문제라든지 그런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어떨까? 좋아요 좋아요. 세븐틴 배
수능. 제가 이런 수능을 거지. 좀 약자를 다르게 하는 거지. 원래 수능이 약자가 수학 능력 평가. 그치. 수학 능력 평가라면 뭐 수선 뭐 수선 능력이라던가. 그러니까 이거 약간 수선 능력. 수선 능력 이런 것도 재밌어.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 갑자기 여기서 뜨개질하고 있고. 수영 능력이라고 다 수영을 하는 거지. 그것도 그런 것도 재밌을 것 같고요. 저는 뭔가 이제 그 시즌이면 전 계절이 좀 많이 생각이 나거든요. 맞아요. 계절 좋죠. 그래서 항상 여름에는 수박 주스를 먹잖아요. 근데 겨울은 안 먹잖아요. 전 먹어요. 저 수박을 못 먹어요. 한 번도 못 봤어요. 이번 겨울 지켜보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이상하지 이상했던 왜 겨울에는 먹을 수 없고 겨울에는 콩국수 못 먹잖아. 여름에 왜? 먹고 싶은데 뭐. 그러면 승관 씨가 겨울에는 콩국수 없어. 승관 씨가 여름에 진짜 한정 메뉴, 계절 메뉴. 오케이. 네. 그러면은 그거 어때요? 승관이의 그 이제 이제 한겨울이 될 거잖아요. 근데 승관이가 말한 건 이제 겨울에 도대체 왜 콩국수를 못 먹냐. 그 시원한 콩국수를. 그러면 승관이는 밖에 나가서 그러니까 반팔에 그러니까. 콩국수를 이럴 때 진짜 마음이 잘 맞아. 왜 못 먹는지 왜 안 먹는지 늘 알려주는 프로그램인 거지. 여러분 겨울에는 콩국수 드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약간 제목은 이건 왜 못할까? 이건 왜 못할까? 이건 왜 못할까? 그러면 체험을 해주는 거야. 왜냐면 다른 이제 시청자분들이 이런 말을 듣고 궁금해할 수 있어요. 왜 겨울엔 반팔 입고 나가면 안 돼? 그렇지. 또 나가셨다가 큰일 날 수도 있단 말이야. 나가서 예술에서 디벨롭을 트레이닝하셨네요. 콩국수 먹고 호시. 아니 이제 디벨롭이 된 거죠. 아이디어를 받고. 디벨롭을 왜? 수건이의 아이디어를 좀 더 디벨롭해서 저희가 식당을 차리는 거죠. 아 진짜 너무 커질 거. 그건 너무 커질 거. 아니야 말해봐. 뭐 아이디어는 계절 식당인 거예요. 겨울에 식당을 여는데 겨울에는 여름 음식만 하고. 여름에는 겨울 음식만 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수익은 배제한 거죠. 남는 수익은 뭐 이제 그러면... 민규 정산해서 제가요? 네, 계속 깎아내. 근데 내가 벌면은 제가 갖는 건가요? 형이 말한 식당 식당 얘기는 기부해야죠. 형이 말한 식당 얘기는 도겸이 형이 좋은 일 했어요. 올해 그렇죠. 하려고 했던 푸드 트럭이랑 연관이 됐을 수도 있겠네. 그렇죠, 푸드 트럭도 있죠. 저는 아이디어가 있는데. 아, 아이디어 좋죠. 아, 근데 굉장히 굉장히 초반 아이디어에서 여러분들이 좀 디벨롭을 해주셔야 돼요. 아, 네. 디벨롭은 저희 디벨롭 저희 전문이거든요. 네. 저 내년에 2020년 아닙니까? 네. 2020년 2020이에요. 오. 이거를 더하면 40입니다. 오. 주제가 무토 더블로가. 오케이. 무토 더블로가. 그래서 거기에서 무토 더블로가 디벨롭을 하자면 무토 더블로가 40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40. 제 생각에는 이게 굳이 돈으로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이게 뭐 다른 아이디어로 무토 더블로 갈 수 있는 그런. 근데 괜찮은 것 같아. 그 소재 자체. 2020, 2020인데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20 플러스 20에서 그치. 제목 무토 더블로가. 그래요? 플러스. 좋았어. 근데 주제 좋다. 2020. 대박이다. 더블로가. 근데 이게 약간 지금 일단 첫 번째 토픽은 그 시즌이잖아요. 네. 뭔가 휴가철이나 또 뭐 그런 그쵸 그런 뭐게 있죠. 어린이날. 이번에는 형 TTT가 우리가 늘 가을 겨울 이 사이쯤에 했던 것 같은데 이번 TTT는 좀 여름에 해보는 건 어떨까? 피서 나가는 느낌으로. 짜죽고 싶어요? 바다에 놀러. 최근 이번 TTT가 이번에 여름이에요. 여름이었어. 저 그래서 낯 씻고 나중에 네. 이런 건 어떤가요? 저희가 TTT를 항상 그동안 여름에 캠핑을 했잖아요. 겨울에 캠핑을 해보는 거예요. 아이고. 스키 타고 겨울 좋아. 아, 스키 타고 겨울 감성 있어. 바다 낚시 하고 어디다가 어른 빙상 그 빙상 겨울에 바다 낚시 빙어 낚시 하고 겨울에 바다 낚시 한다 그러면 큰일 날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TTT를 스키 타러 겨울에 하는 거죠. 약간 시즌. 우리 어릴 때 좀 그 얼음 위에서 노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 뭔가 앉아서 타고, 이거를 뭐 하고 그리고 이거 하고 그리고 이런 거 하고 뭔가 약간 좀 순수한 놀이. 아 순놀. 약간 그런 거를 조금 토대로 해서 뭔가 운동회를 하면 어떨까. 약간 뭐 이상한 운동회. 얼음 운동회. 얼음 폭탄기. 폭탄기. 이 주제의 이제 제목은 순수한 영혼회가 순영으로 갈게요. 순영? 순영? 억지로 좀 짜집게 느끼는 살짝 짜집게 얼음 운동회 이런 거 하면 되지 않을까? 아니 이상한 운동회가지고 거기서 굉장히 이상한 종목들로 막 대결하는 거. 아 그런 것도 재밌죠. 제가 그래서 그 방금 그 아이디어는 어떻게 정리하죠? 순수한 영혼으로 순영으로 하시면 돼요. 순영으로 해요. 네. 순수한 영혼. 꼭 근데 권석이가 정리를 잘 안 해도 돼요. 아니 저희 석이기 때문에 일단 정리를 잘 해야 돼요. 정리가 되고 있네요. 자 보노니 아이디어 때 보노니 아이디어. 시즌을 계절로 생각해서 한국이 겨울일 때 호주는 여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약간 계절이 아예 상반되는 지역으로 가서 뭔가를 하는 거죠. 오 좋은데? 호주 가고 싶다 이거 아니에요? 스케일을 키우겠다. 호주에 가서 패딩을 예를 들어서 진짜 호주에 가서 패딩을 입고 그러니까 저린 것처럼 저희한테는 크리스마스는 당연히 겨울이잖아요. 근데 호주는 그게 여름이란 말이에요. 크리스마스 때 느낌이 너무 다르겠다. 네.
그래서 그냥 그것도 재밌겠다. 상상 된다. 크리스마스. 아까 슈양도 있어. 뭘 할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약간 그냥 주제인데 디벨롭 시켜 주실 수 있어요? 아, 형님. 아, 저 있습니다. 아, 주제를 던지면 돼요? 세븐틴의 카니발. 아, 카니발. 저게 카니발 나가면 있거든요. 우리가 타는 카니발 세대. 우리가 타는 차 중에 카니발이 약간 그 게임이 되게 많아요. 막 축제. 인형 축제라고 얘기하잖아요. 아, 뭔지 알 것 같아. 풍선 터트리기 막 인형 따고 약간 자주 볼 수 있는 게임 아니고 우리가 이상하게 게임을 만들어 가지고 막 대결 같은 게임을 좀 변형시켜서 게임을 묶고 더블로가 이렇게 약간 좀 연결을 시켜가지고 하는 그래서 네. 그리고 그런 것도 약간 생각이 나네요. 그 막 할로윈이면 귀신 분장을 하잖아요. 귀신 분장을 진짜 섬뜩하게 하고 잡기놀이 같은 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로윈 이런 것도 하면 재밌겠다. 액티비티한 활동들을 이제 분장을 무섭게 하고 하면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좋다, 재밌겠다. 할로윈 형 한 끼줍쇼 프로그램을 살짝 변형시켜가지고 할로윈 분장을 한 다음에 트리클 트윅 진짜 아, 트리콜스. 이렇게 하고 문 똑똑 두드려가지고 사장 받는 거야. 우리가 그러면 되게. 약간 그런 생각 나쁘지 않으면 이걸 약간 진짜. 잘 엮어서 만약에 우리 캐럿들이 만약에 우리에 대한 뭐 앨범을 주문을 한다거나 그거 뭐 이렇게 그런 상품을 그래서 이제 배송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분장을 하고 우리가 직접 배달을 그치 약간 근데 그런 걸 실제로 해외 스타분들도 하세요. 그래. 아니면 이런 거를 내년 크리스마스 때 세븐틴 할아버지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캐럿들이 캐럿들이 뭐 이렇게 응모를 해서 뭐 이렇게 당첨이 됐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간다는 걸 알려주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가서 산타 할아버지랑 루돌프 분장을 하고 가자 이제. 이 할로윈 아이디어랑 이 크리스마스 아이디어 두 개 너무 좋다. 두 개 너무 좋다. 진짜 이게 학업이나 그런 것 때문에 일 때문에 진짜 콘서트 보고 싶어도 못 오시는 분 너무 많고. 그렇지. TV로만 응원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힘을 좀 드리고자. 그래서 저희가 한 번에 움직이면은 차도 뭐 이렇게 많이 들 하니까 따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죠. 뭐 따로 움직여서 더 많은 지역에 많은 팬분들에게 이벤트를 한 번에 이렇게 다 같이 해줄 수 있는 약간 뭔가. 지금 만나러 갑니다. 지금 널 찾아가고 있어. 지금 널 찾아가고 있어. 진월차시네요. 진월차시다. 진월차. 진월차를 해서 이제 그 어느 시즌마다 다르게 하면 되잖아. 뭐 크리스마스 그렇죠. 이렇게 진월차 산타 할아버지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돼. 이거 팬들 진짜 좋아하겠다. 아, 그래. 진월차. 괜찮다. 괜찮다. 나는 이제 하나 약간 멤버 싫어하는 거 하나 얘기하고 싶은. 말해봐. 약간 좀 귀신 얘기 하나 나오는데 뭔가 좀 우리 그 여소도대 약간 그런 빈 학이어 가본 적이 있잖아. 그것보다 조금만 더 업그레이드 돼서 뭔가 남량 특집 뭔가 여름 때 남량 특집 들 한번 가는 것도 진짜 좋을 것 같아. 약간 찾다가 진짜 나오면 어떡해. 도망가야 돼. 나도 하나 갑자기 생각났어. 뭐야. 나라마다 하는 거 다르잖아. 설날 때 한국에서 우리 떡국 이렇게 먹는데 근데 우리 멤버 중에서 중국 멤버도 있고 미국 멤버도 있으니까 그치. 만약에 설날 이런 나이 있으면 약간 미국시 아니면 중국시 이렇게 하는 거 어떤지. 좋아. 각 시즌 각 나라의 뭔가 그런 문화도 중국 전통 그 뭐 전통 게임들이라든가 뭐 음식이라든가. 아이디어가 참 잘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시즌은 네, 뭐 토픽은 일단 그러면 시즌 아이디어로 명수 그리고 이건 왜 그리고 묶고 더블로가 이번 꼭 시켜 그리고 순영 순수한 영혼이었죠 아까 기억 까먹으신 진짜 엄마했어요 진짜 제목만 들어도 떠올라야 되는데 제목인데 뭐 하는 거예요 전설이 그다음에 진월차 나왔고요 남량특집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전통알리기 까지 이렇게 7개나 나왔는데 네. 일단 여기서 얼마나 채택될지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네 맞아요 네 일단 주제 토픽 1에서는 이렇게만큼 뽑아냈고요 네, 이게 토픽 3까지 있기 때문에 그럼 이제 2개 남았네요 7개씩만 뽑으려면 21가지 아이디어가 그건 아주 박수 한번 치워가지죠 2020년이 아주 부득하겠네요 근데 이제 긍정적입니다 차장님 토픽 2부터는 번지 점프도 꼭 해보고 싶고 버스킹 같은 것도 해보고 싶어요. 근데 제가 진짜 터무니가 없잖아요. 저희가 회의해서 아시겠지만 저 진짜 아무거나 던지면 그런 것들? 저는 없어요. 저는 다 할 수 있어요. 원래부터 항상 해보고 싶었던 게 스카이다이빙이거든요. 그냥 던져봤습니다. 피하고 싶은 거요. 피하고 싶은 거 등산? 등산? 예. 아니 그냥 그 정도. 그 정도? 네. 다른 건 다 괜찮다. 아니 괜찮... 지금 딱 생각이 안 날 뿐이지 그냥 뭐 다른 거는 싫으면 말씀드릴게요. 저희 예전, 그러니까 예전에 저희가 보고 자랐던 그런 예능들을 살짝 패러디 그냥 우리끼리 그걸 찍는 느낌이 전 나쁘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예전부터 그런 걸 좀 하고 싶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연애 편지, 그러니까 연애 편지는 아니어도 막 이렇게 약간 선생님처럼 막 와 나와서 막 같이 노래 나오면 진짜 옛날 그 뭐 어셔 막 어셔 예 막 뭐 저스틴 보이가 섹시백 나와서 그 노래 막 춤춰야 되고 근데 진짜 그때는 그 막 멋있는 척하면서 이렇게 막 현란한 웨이브 하면서 이런 편집 나오잖아요. 그걸 우리 때 그냥 다시 뭔가 그때 뭔가 그 뭔가의 오그라듬을 그거를 웃음으로 승화시켜서 해도 재밌겠다 싶기도 하고. 저는 뭐든 다 상관없고 고생하는 것도 상관없는데 그냥 뻔한 건 너무 싫어요. 네, 그냥 어디서 했던 거 그냥 이미 우리가 너무 충분한 많이 보여줬던 모습을 하는 거 그런 건 좀 별로. 저는 이제 그 겁쟁이들의 탈출 약간 이런 거 약간 정말 이제 겁이 많으니까 뭐 번지점프나 이런 뭐 스카이다이빙 이런 건 무섭잖아요. 근데 이제 겁이 많아서 이제 시도를 못하는 거를 이제 아이고 나 괜히 말하는 것 같은데 그냥 약간 그런 콘텐츠를 통해서 한번 도전해보는 거. 저 예전에 말한 건데 그 푸드트럭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사실. 그 저희가 그 요리해서 가격을 받지 돈 받지 않고 그냥 뭔가 이렇게 나눠드리는 식으로 그런 것도 재밌을 것 같고 정말 좋은 일처럼. 제가 아메리칸 셰프 영화를 너무 재밌게 봐서 피하고 싶은 거요? 잘했습니다. 아, 저는 뭐 다 해보고 싶어요. 네. 뭐, 딱히 뭐 안 해보고 싶은 건 없어가지고. 네. 음심장한 웃음을. 네. 저희가 프로 운동 선수들을 만나는 거예요. 세븐틴인데 뭐 중학생 유소년 축구부. 우리가 이기면 뭐 그쪽 팀의 응원가를 세븐틴 노래로 써줘라. 아니면 너네가 이기면 우리가 이만큼의 선물을 줄게. 이런. 그래서 뭐 그런 약간 예체능 쪽으로 뭔가 세븐틴이 이런 제안을 했다 받아들일 것인가 약간 이런 식으로 재밌을 것 같고 좀 체계적인데 이거? 제가 원래 보라든 좀 체계적이긴 해요. 그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잡지사잖아요. 정말 잡지를 하나 찍는 거예요. 포토그래퍼는 누가 하고 내용도 직접 채우고 내용도 그렇죠. 그래야죠. 있죠? 인터뷰를 직접 하는 거죠. 근데 그 인터뷰는 뭐 세븐틴 내에서 우리가 서로를 아니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재밌는 질문들을 딥할 수도 있고 정말 말도 안 되는 헛소리가 될 수도 있지만 세븐틴끼리 하는 얘기들을 인터뷰로 넣고 이거 말이 안 되나 이거는? 재미가 없을 것 같다 이건. 뭐 약간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형. 진짜 힘들어야 돼요.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제가 PD가 된다면 정말 힘들게 할 거예요. 아, 저 하고 싶은 컨텐츠 있어요. 방을 풀면서 그 최근에 그 프로젝트 이름 뭐지? 방탈출. 방탈출 같은 거 좀 정말 재밌게 좀 자극 있는 것들 했으면 좋겠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뭐, 재미는 뭔가 촬영하면서도 재미있으면 좋겠어요. 하고 싶은 거. 저는 워낙 거창하게 바라는 게 없는 사람이어가지고 뭐가 있을까요? 하고 싶은 게 피하고 싶은 거 아니 또 막상 촬영이면 또 재밌게 하긴 하겠는데 하고 싶은 것과 피하고 싶은 거의 생각이 뚜렷하진 않는 것 같아요. 일단은 할 수는 있다. 선뜻 그 말도 일단은 보류. 일단 추격전? 네, 저희끼리 막 추격전을 해보진 않았어가지고 추격전 같은 거 하면 재밌을 것 같고요. 몸으로 하는 게 또 재밌을 것 같아요. 몸으로 하는 거. 또 원초적인 거. 네, 원초적인 거. 그러니까 막 지금까지는 계속 공개된 게 다 뭐 논리나잇이라든가 TTT도 뭐 외부긴 한데 뭐 크게 활동적인 건 없었으니까 저는 뭐 딱히 피하고 싶은 건 없어요. 네, 뭐 무서운 거 해도 되고. 예, 힘든 거 해도 힘든 거 해도 되고. 아, 진짜 막 진짜 문득 생각난 건데 그 도서관에서 책 되게 많잖아요. 책 찾기 괜찮죠? 우연치 않게 이제 도서관에 갔는데 알아놓은 책을 이제 보려고 하는데 너무 많아가지고 아 이건 진짜 혼자서 못 찾겠다 이러 그러니까 아무 도움 없이 하면은. 뭔가 재밌겠다 이 생각 해가지고 피하고 싶은 거 없는데
다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죠. 저는 소원이 아직 남아 있으니까. 근데 전에 한번 했는데 그 무서운 거 한번 했잖아요. 약간 제가 아는 거 약간 그 약간 방탈출인데 약간 무서운 주제 약간 그런 방탈출 있어. 그래서 약간 멤버도 약간 이런 거 한번 하면 재밌는 거 같아서 약간 그거 조정하고 싶어요. 공포 방탈출. 네. 이렇게 얘기하다가 제가 걸리면 진짜 우기겠다. 네. 저는 딱 깊이 하고 싶은 거 없는 거 같아요. 네. 네, 저는 딱히 없어요. 네. 저는 아니 너무 막 따라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알바 체험 해보고 싶어요. 너무 재밌을 것 같아. 어떻게 보면 다른 직업 체험이거든요. 그쵸. 계속 이것만 해왔으니까 다른 직업은 다 힘들겠지만 그냥 어떤 느낌인지 너무 궁금해요. 어떤 식으로 일을 하는지도 궁금해요. 어떤 식으로 일하는지도 너무 궁금하고 피하고 싶은 건 대체? 근데 저는 다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 룰렛 그것도 안 해봤으니까 그것도 해보고 싶고 근데 그것도 진짜 저는 약간 복불복을 좋아해서 진짜 갑자기 이제 멤버들이 몇 명은 진짜 고생하고 몇 명은 이제 편하게 있을 수 있을 법하게끔 룰렛 인생 여행을 하고 싶고 온도차가 확실하게 네 온도차가 확실하게 그리고 다시 한번 또 그 담력 테스트라고 해야 하나? 이제 또 멤버들한테 말하지 말고 이제 형이 어딘가 계시고 이제 형한테 뭔가를 하러 가겠죠. 이제 그 사이에 이제 그 무언가가 있는 식으로 해서 그때 좀 실험 카메라 실험 카메라 2 같은 느낌으로도 번지 점프 도겸이나 이제 거의 많은 친구들 저도 그럴 수도 있고 저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도 사실 패러글라이딩도 제가 이번에 휴가 때 너무 타러 가고 싶어서 타러 가려고 했는데 딱 하루 빈 시간에 전화를 해보니까 강풍 때문에 못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저 멤버들이랑 가면 좋을 것 같고 그런 거 있잖아요. 루지카트? 그 막 어디 뭐 강화도 막 이런 데 막 어디 놀러 가면 카트라이더처럼 막 이렇게 막 돼 있고 이번에 도겸이가 어디 놀러 갔는데 뭐 가족들이랑 그런 거 하더라고요. 그런 거에서 또 뭔가 중간중간 아이템 있고 카트라이더 특집 뭐 그런 거 해도 좋을 것 같고 피하고 싶은 거? 저는 없어요. 이러고서 또 나중에 이거 계속 저는 없어요. 저는 없어요. 다음에 또 만나요 우리 모두 슬퍼 말아요 다음이 더 기대되는 고잉 세븐틴 오늘도 행복하세요.